이거 어떨 때 제일 많이 통과할까? 어떨 때요? 어떤 조건이면? 차랑 내 대가 동시에 통과할 때. 속도랑 거리에 대해서도 빨리 달리고 따닥따닥 붙어서 가면 제일 많이 통과하겠지. 그런 조건으로 볼때한 차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시간 동안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시속 100km로 달리니까 제일 처음에 통과한 차는 얼마나 가 있을까? 100km 가 있겠지. 얘가 차선 한 개다. 여기가 시작이고 얘가 100km 되는 지점이야. 제일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 차는 여기 가 있지. 정지화면 이 100km를 동시에 사진을 딱 찍으면 차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차는 통과는 아니지. 통과는 아니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 순간에는 딱한 시간 되었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살리면 되지. 그럼 얘한 여기에서까지 간격이 100m. 다닥다닥 달라붙어서 최고속도 100km로 달렸으니까. 그럼 여기 몇대 있을까? 여기서부터 살리면. 1000대. 여기에는 1000대? 차선 4개니까. 그럼 4000대. 끝.